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입니다. 네. 성우님.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정말 네. 솔직하게. 네. 10대 때 어떤 학생이셨어요? 아, 10대 때? 네. 솔직하게? 솔직하셔야 됩니다. 네, 놀았습니다. 솔직하게. 좀 놀았습니다. 어떻게? 아, 놀라 좀 탔죠. 아, 아니, 왜냐면 네. 그때는 네.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 당황을 좀 했어요. 놀라 아, 뒤로 이렇게. 그렇죠. 아, 뒤로 타면 이건 뭐 진짜 끝나는 거지. 그렇죠. 아, 엄청나. 근데 오늘 모신 분도요. 네. 좀 청소년 시기에 모질게. 모질게. 크게. 좀 진하게 방향을 하셨는데 와우. 오히려 그 경험으로 다음 세대들을 정말 가슴 깊이 품는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만 들어도 너무 네, 기대가 되시죠. 되네요.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제주 나무와 숲 학교 교장이신 권호인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권호인 목사님 오늘 네, 네. 영화 배우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 외모가 준수하시고. 네, 아니 보통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는 그렇죠. 너무 다른 이미지가. 그리고 학교 이름이 나무와 숲 네. 학교. 네. 이름도 너무 예쁘네요. 네. 어떤 학교인가요? 네, 저희 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고요. 네. 일단 제주도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이름부터 다르죠. 네. 네. 나무와 숲 학교인데 네, 중요한 건 학교 안에 나무가 없어서 그 아이들이 자꾸 나무가 어디 갔냐. 그래서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나무다. 그렇죠. 네. 네. 네, 초등학교 1학년이나 네. 이제 고3이나 다 우리가 나무고 다양한 나무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만들어가는 네, 그런 학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이들이 물만 하죠. 네. 선생님 나무는 어디 있어요? 너가 나무야. 너가 나무야. 아. 이 보니까 이 목사님 딱 뵈니까 네. 이 텐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장하면 엠 여러분 이제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시네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텐션이 네. 좀 높으신데 네. 좀 자랑을 해주세요. 학교 자랑을 네. 좀 해주시면 좋을 아, 것 같습니다. 아 저희 학교요? 네네. 네, 제주도라는 게 이제 자랑할 거리고요.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교육들 특별히 제주도에 오름을 올라가는 거라든지 제주 그쵸. 올레길 아시죠? 그쵸. 올레길을 함께 아이들과 트레킹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교 안에 나무가 없지만 네. 뭐 타고 차 타고 한 20분만 가면 바다와 산과 네. 모든 게 다 있죠. 네, 그렇죠. 제주도는 자연 환경이 있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환경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네. 그 자연 친화적인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만남의 축복들 선생님들 전교육소 네. 선생님들 오셔서 네.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오, 사람으로 네. 품어가고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배움을 주입식이나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삶에 실현해내는 네. 또 배움의 공동체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자랑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슬 네. 나오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우선 위치가 장소가 제주다라는 제주. 것부터 그렇죠. 그렇죠. 마음이 네. 그냥 확 내려지는데 목사님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제주도가 아니고 네. 고향은 대구고 네. 네. 네, 그리고 부산, 경상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아, 그리고 아, 제주에 그렇구나. 가시는 네, 제주가 이제 9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주에 사는데 제주고요. 사투리가 사실 되게 잘 못하시네요. 목사님만의 그 정경이 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정말 저희도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네. 정말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위기의 순간을 저희가 맞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육의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어떠셨어요? 아, 너무 중요하죠. 네. 제가 요즘에 기독교 대안학교 중요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사실 지금 시대 와서는 우리가 그런 사실 다음 세대 위기다 이런 말을 90몇 년도부터 계속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위기잖아요. 그렇죠. 네, 위기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생이 되었을 때 교회에 없다는 거거든요. 통계적으로 10%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녀보니까 청년부 있는 교회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물론 교단마다 다르고 평가마다 다르지만 네네. 진짜 10%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청년들이 없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왜 떠나는가? 네,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런 겁니다. 부모님의 이중성.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 기쁜 있으신데. 삶에서 모범이 보이지 않는. 요즘에 나오는 MZ 혹은 알파 세대들은 그 자신이 말한 대로 사는 걸 애들이 멀리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자기들은 잘 안 하면서 그렇죠. 그 쳐다보고 그럴 신앙이라면 나는 가질 필요 없겠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입시와 많은 것에 밀려서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 겨우 2시간 나오는 것만으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은 쉽지 사회다. 네, 사실은 가정에서 발버둥 쳐야 되고 그렇죠. 또 교회에서 발버둥 쳐서 많은 분들이
그 사역자가 좀 열심히 하는 곳에는 좀 잘 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많은 곳은 아이들이 신앙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사역을 10년 넘게 해오면서 아이들을 매일 만나야겠다. 매일 만나서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해도 이 신앙학기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만 봐도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기독교 대안학교를 네. 또 이끌고 계시는 우리 네.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뒤를 이렇게 캐봤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네. 조사를 하고 이렇게 캐봤어요. 네. 그랬더니 나온 게요. 네. 일진이셨대요. 일진. 친구들의 물건을 빼앗고 도비역에 오토바이를 훔쳐타고 정말 여기서 더듬어줘야 돼. 목사님 이야기가 맞으시죠? 네? 아, 일단 좀 너무 좀 과한 것 같긴 한데요. 아 그래요? 네, 1진 정도는 안 되고 제가 막 3진 정도 되고 2, 3진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제가 좀 뭐 또 나누겠지만 네. 가정에서 어릴 때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부터 네 아버지 어머니께서 좀 이제 헤어지시기도 하고 또 이제 아버지는 멀리 계시고 할아버지 집에 살았는데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좋은 분이셨지만 네. 뭔가 어릴 때 어른들과 대화가 잘 되진 않잖아요. 마음에 외로움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특별한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도벽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어릴 때부터 뭔가를 이렇게 훔치기 시작했고 네. 돌아보니까 재밌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 할아버지가 고물상 하셨는데 네. 그 할아버지 집에 있는 그 당시에 구리가 제일 비쌌거든요. 네. 구리를 훔쳐서 네. 다른 고물상에 팔고 다른 고물상에서 주셨다. 네, 그걸 제가 좀 여러 번 했는데, 네. 저는 고물상끼리 그렇게 네트워크 잘 되는지 몰랐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할아버지 집에 손자 같다. 네, 그날 구리에 맞았어요. 그날 할아버지한테 네, 구리에 맞았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구리도 훔치고, 뭐, 그거 외에도 뭐, 아까 말해서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 훔쳐 타고, 아까 전에 우리 뭐 타셨다 했죠? 예전에 어릴 때. 저 롤라. 롤러 타셨는데, 저는 주로 오토바이를 탔는데, 뭐 작은 오토바이부터, 큰 걸 탔는데 할아버지가 또 고물상 하셨으니까 그쵸. 연장이 좋잖아요. 네. 지금 공소시효 다 지났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네. 그래서 훔치기도 하고 뭐 안 좋은 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 돌아보니까 좀 많이 외로웠다. 상처에서 네. 네. 어릴 적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래요. 제가 숙제를 안 해오든지 네. 방황을 하면 누가 좀 물어봐 줘야 되잖아요. 오야 왜 그래? 왜 숙제 안 해왔어? 근데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제가 학교를 시작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물어봐주고 싶어서. 아침 아이들 따고 오면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불러요. 표정 안 좋은 친구 불러서 카페 데려가서 수업 시간에 불러서 데려가서 물어보는 게 뭔 일 있지? 그래서 뭐 없어요. 엄마랑 싸웠지?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기도 많이 하면 보여.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물어봐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지 어떤 일이 있는지 물어봐주는 그렇죠. 네. 좀 어른과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은 가정의 결핍이 있었죠. 네네. 학교에서도 목사님 그 일명 쓰레기를 불리셨다면서요. 네. 사실은 그 안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네. 거죠. 네네네네. 뭐 지금 제가 돌아봐도 뭐 행동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제 마음에 진짜 쓰레기를 막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는 분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생활적으로 책임지지 못하지? 나를 할머니 집에 팽개치고 오랜만에 만난 아빠는 늘 무섭지? 네, 그리고 어머니는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는 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를 싫어 떠났어도 한 번쯤 아들 보러 올 수 있는데 네. 왜 아들 보러 오지 않는 그 무책임 엄마에 대한 그 제 마음에 원망이 가득했죠. 10대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핍들이 저 마음 안에 있으니까 이제 방황했던 것 같아요. 행동적으로 나오고 안 좋은 뭐 욕을 쓰기도 하고 뭐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도 그런 분노가 표출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변화가 있었지만 한때 제 마음속에서 그런 갈등들이 엄청 컸고 그게 생활 쪽에서도 많이 안 좋은 모습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엄마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정말 또 자녀는 엄마와 뗄라 뗄 수 없잖아요. 네. 아까 어머님 얘기 잠깐 하셨는데 어머님이 왜 집을 나가신 거예요? 뭐 저는 다른 거는 잘 기억나지 않고 그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막 언성이 높아졌던 기억이 있어요. 네, 기억이 있고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물건들이 이렇게 막 발이 없는데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뭐 냉장고가 피곤해 누워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어릴 때 잔상에 남아있는데 네, 그날 이후로 제가 친어머니를 본 적 못한 것 같아요. 보지 못했고 근데 제 마음에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어릴 때는 엄마가 없는 거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느낌조차 잘 없었어요. 엄마는 존재가 없으니까. 근데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숙모 집에 놀러 갔는데 숙모가 엄마 안 보고 싶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안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숙모께서 엄마가 당연히 보고 싶은 건데 왜 안 보고 싶냐 그러시면서 사진을 주셨는데 네. 저희 어머니 사진이었어요. 제가 태어나 처음 보는 사진이었고 어머니가 되게 아름다우시다 들었는데 생각보다 안 아름다워서 놀랬고 그래서 이제 그걸 근데 봤는데 좀 슬픈 게 딱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처음 보니까. 처음 본 거예요? 네, 그 사진을. 근데 그날 중학교 때 방에 들어가서 그 이유 모르는 눈물을 한참 흘리듯 잤던 기억이 나요. 막 울다가 잤던 기억이 나요. 지금 보면 그게 어머니의 그리움인데 그 그리움조차 말하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존재의 기억이 없으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가 기억나는 거는 이런 게 기억나요. 이제 외로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에 저희 교회 다니던 공부 잘하는 제 친구와 같은 짝지였는데 네. 선생님이 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더 좋아해 줬거든요. 저는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으면 좋으셨을 텐데. 네, 못했죠. 네. 네, 공부를 좀. 쉽지 않았죠. 네, 네.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공부 못하는데 마음이 이해하는데. 네. 그래서 공부를 못했는데 선생님이 이 친구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죠. 이 친구 어머니가 놀러 오셨어요. 학교에. 와서 이렇게 학교에 찾아오셨는데 선생님이 그 대화를 하신 다음에 애들 다 문 앞에서 이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이 친구 어머니도 너무 미인이시다 그런 얘기를 그냥 하셨어요 앞에서. 근데 그때 제 막연하게 제 마음속에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아 그래 이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이 친구는 이제 엄마도 너무 좋으시고 제가 뭐 너무 좋은 분이시거든요. 교회에서 봤던 분이니까 교회 친구니까 그때 제가 돌아보면 못 느끼고 살다가도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께서 좀 보고 싶은 마음을 표출도 못하고 저희 아버지도 직업이 많으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뭐 태권도 관장도 하시고 네, 그리고 뭐 이발소도 여러 번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스님 하셨거든요. 네? 네, 제 아버지께서 예, 그, 갑자기? 네, 네, 제 아버지께서 저는 할머니 집에 두고 갑자기 절에 가셔서 그 3년 뒤에 나타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오이야 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이제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광 스님이라 불러라. 내가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아빠라 부르냐 갑자기. 라고 생각해서 속으로 아버지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생각했어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질문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봤어요. 네. 과연 아버지가 전직 이발사셨는데 과연 머리를 직접 잘랐을까 다른 사람 잘랐을까 좀 궁금하게 했는데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셀프로 잘랐을지 아버님도 네. 삶의 방향이 그렇죠. 크셨네요. 네. 제가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애쓰고 사셨어요. 애쓰죠. 그 진정한 N잡너. 요즘 말하는 N잡너 아니세요? 네, 수많은 많은 일을. 이 한 일 하시다가 쉽지 않아요. 또 다른 일을 가시, 찾아가셨고. 그 기억나는 게 스님 하시다가 철학관을 금지를 철학관을 금지. 네, 철학관 네. 1년 만에 망했거든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아버지 저한테 뭐라 했냐면 너는 앞으로 대학 갈 필요 없다. 너는 팔자가 정해져 있다. 니는 정해져 있고 너는 고3을 졸업하면 너는 절에 간다. 아빠가 다 예배해 놓았다. 스님으로? 네, 저를 스님으로 보냈다는. 우리 스님이 되실 뻔했네. 저희 아버지 태권도 공인 5단이고 특전사 출신이시거든요. 네. 좀 무서운 분이세요. 만나면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진짜 저를 보낼 것 같은 거예요. 제 친한 친구에게 나눴더니 기억나는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할 때 네. 제가 그냥 앉아 있는데 저를 위해 대표 기도를 하는 상황에 갑자기 저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 친구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이 아빠가 오이를 앞으로 졸업하면 중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다 울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왜 우는가 물어봤더니 끝나고 나서 오인이가 머리를 깎은 모습을 상상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려서 진짜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제가 지금 네. 최근에 아버지가 말을 바꿨어요. 원래 저한테 했던 말이 넌 앞으로 큰 스님이 될 팔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네. 말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넌 앞으로 큰 종교 지도자가 될 팔자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팔자도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목사님은 할머님 손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자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제 그러니까 맞아요. 인생을 들어보면은 무슨 드라마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드라마 같은 인생인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이제. 중이 될 뻔한 어떤 불교 집안이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어떻게 신앙을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님은 어떤 맞아요. 분이셨는지 그것도 맞아요. 궁금하네요. 네, 사실 제가 돌아보면 감사하게 물론 아버지도 애쓰고 사셨고 뭐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컸는데 지금 돌아보면 할아버지께서 손자를 잘 제 장손이거든요. 건씨 가문의 장손. 원래 제사를 지내야 되는 잘 키우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보면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일명 성격이 하통하신
제가 좀 말을 좀 하잖아요. 보니까 저희 할머니를 닮았어요. 아, 진짜.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시기도 하고. 저희 할아버지가 고물상을 하셨는데 네. 아저씨들이 막 술 드시고 이렇게 하면 되게 무섭죠. 욕을 엄청 하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제가 욕을 조기 교육 받았어요. 다 욕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싸우면 욕이 나오니까 애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 얼굴이 중3 때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늙어보려고 해갖고. 근데 그 욕을 엄청 썼던 할머니신데 정이 있었어요. 아. 아저씨들한테 막 아저씨들이 욕, 뭐 술 먹고 싸우고 하면 할머니 욕 한 마리면 전부 다 다 잠잠해지고. 그렇죠. 근데 할머니께서 되게 재미도 드시고 위트도 드시고. 근데 손자를 사랑하셔서 보면 애써서 이렇게 옷도 좋은 거 입히시려고 노력하시고 네. 막 당시에 무 비 뭐 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입히시려고 하시고 했던 좋은 분이셨고 할아버지도 저를 좀 학원도 보내시려고 노력하시고 거의 공부시켜보려고 방황할 것 같으니까 네. 뭐 학기도 같은 데도 보내주시고 그런 분이셨고 기억나는 게 그 아저씨들이 술 먹고 이렇게 그 돈 먹는 걸 다 탕진하시니까 돈을 이렇게 뭐 10만 원을 벌면 몇만 원은 빼시고 드리고 은행에 다 저금해 주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대신 저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분들 위해서 다 저축을 해놓아서 그분들 나가실 때 목돈을 모아서 보내주셨어요. 대단하신 분이네.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 옆에 있는 은행에 명예부지점장이잖아요. 네. 할아버지 혼혈단신으로 저기 니약한 대로 시작하셨는데 그 사업을 일구셨고 어른들이 들었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젊을 때 시절에도 그 대학생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그 대학 그 돈 번 돈으로 대학생들 대학 등록금을 내줄 정도로 그 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다 신앙은 없으셨지만 돌아보니까 할머니도 그렇고 없었지만 제가 제 정서도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고 도우려는 마음 있잖아요. 그 정서가 제가 가정에서 좀 물려받았다. 그런 생각을 지금 나이 들어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손자가 구리를 팔았어. 그렇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도 그걸 인내하시고. 네. 아니 그 좀 많이 맞았죠. 사랑하시고. 네, 좋은 분이셨지만 폭력이 좀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구리로 이렇게 때리시고 네, 그날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채찍질을 당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구리 맞으신 분이 어떻게 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해도 예수님께 네, 구리를 맞아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좀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네. 네. 근데 감사한 게 제가 교회를 다녔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할아버지가 저를 주일학교에 보내셨어요. 할아버지가요? 네, 교회 안 다니셨다고 네, 하고. 중요한 건 할아버지는 저를 보내시고 교회를 그만두셨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제가 저희 집안 유교 집안이고 이러니까 네. 그 제사를 못 지내게 한다는 이유로 그만두신 건데 제가 좀 외롭게 있고 돌아보니까 외롭게 있고 혼자 있으니까 할아버지 표현이 그래요. 교회 가면 그래도 좋은 거 배운다고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네. 제가 교회를 다녔고 네. 그 교회 안에서 신앙을 조금씩 갖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신앙이 시작. 교회가 좋으셨어요? 너무 좋았죠. 그때는 좋은지도 모르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고물상에서 이제 만화책 나오면 만화책 보는 한두 번이죠. 원래는 제가 친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친동생도 어릴 적에 입양을 보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생도 없죠. 근데 제가 보니까 외로움이 많고 정서 자체가 사람을 도와하는 스타일인데 말할 데가 없는 걔하고 계속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 가면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무엇보다 제가 돌아보면 좋은 만남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담임선생님 제가 뭐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그 나연호 집사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만남에 용돈을 주시고 기억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교회 바자회 하면요 불러서 오이야 불러서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뭐 그 미역이다 기름 막 사서 갖다 주시고 교회 나오는 5만 원짜리 장학금이 있으면 늘 불러서 할아버지 갖다 드려라 그러시고 주일학교 캠프를 못 가니까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그 40대 후반의 집사님께서 할아버지하고 한참 대화하다가 오이 데려가면 안 되냐고 캠프에 할아버지는 안 보내려고 했고 왜냐면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깊이 빠진다고 근데 오이가 뭐 너무 착하다고 착하긴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유리창 깼는데요 오이가 너무 착하다고 막 교회에서 헌금 훔치고 그랬는데 근데 너무 착해서 헌금 그 회비도 안 내야 된다고 돌아보니까 그 선생님 회비를 미리 내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캠프 가서 은혜를 입고 그에 대한 기억 중에 좋은 기억이 그거예요 제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다가 또 방황을 하잖아요 밖에서 노는 게 좋으니까 근데 한참 지나서 교회에 돌아갔는데 선생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저를 와락 안으시고 아유.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거든요 아름다움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용돈을 그렇게 받아 처먹고 교회를 안 나와? 네가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이런 말 할 것 같은데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돌아보니까 저를 다 하는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오이야 잘 왔다 그 한마디를 딱 하세요 하시면서 또 밥 먹고 다니냐 물어보시고 영화처럼 마치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 밤새 그냥 밤새 빈배 안에서 물고기 그렇지. 잡다가 겨우겨우 예수님 도움을 잡고 온 그들에게 보시면 조반을 먹어라 그렇죠. 사랑을 모르신 것처럼 제가 확신이 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 몰랐거든요. 하나님 모르고
주기도 못도 못 외웠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 알았어요. 그 선생님의 따뜻한 품이 예수님이구나. 아... 이분의 따뜻한 품이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제 마음에 그게 따뜻하게 남아서 그 이유로요. 아이고. 방황을 했어도 네. 방황하다가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 교회였고. 와. 그런 다음에 중학교 때 저와 함께 놀아주었던 선생님이 있어요. 청년 선생님, 신학생. 그분 때문에 제가 그 신학교를 간 거예요. 와. 너무 노는, 지금 돌아보면 그분이 노는 걸 좋아했어. PC방도 같이 가고, 예. 근데 막 그분도 지금 목사님 됐거든요. 장준현 목사님이신데. 네. 그분도 만나고, 그 위에는 또 그분도 신학교가 대학 가서는 또 선교단체에 계시는 김양해 목사님, 네. 강은도 목사님. 그분을 통해 또 청소년 사역과 설교에 대한 걸 제가 배우고. 그러셨군요. 네, 그런 다음에 또 제주도에 간 거는 김희 씨 목사님 같은 분들 만나서 제가 이제 또 제주도에서 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그러셨군요. 돌아오면 하나님께 제 삶에 주여. 이 작은 만남들을 이렇게 주셨고 네.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했어요. 그 스승들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아, 내가 잘은 몰라도 저런 길을 가면 되겠구나. 아, 나도 청소년들을 만나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고 싶다. 저 선생님 보니까. 내가 저 목사님 보니까 저렇게 설교하면 좋겠다. 내가 저분을 보니까 저렇게 목회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궁금한 게 그렇게 방황했던 그 한 아이가 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 순간이 있을 것 같죠. 네. 네. 그런 순간이 제가 봤을 때는 네. 한 두세 번이 있어요. 네. 네. 중학교 때 있었던 한 수련회와 모임인데 네네. 교회 예배팀과 찬양팀을 할 때마다 친구들 따라갔는데 이렇게 막 기도 같은 거 하면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나요. 앉아있어 막 울고 돌아오면 그 내적 치유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된 생각 그 상처들 있잖아요. 낮은 자존감, 열등감, 외로움이 있는데 많이 울면서 회복했고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했지만 교회에서 깊이 있게 뿌리 내리다가 제가 수련회 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수련회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수련회가 한 4박 5일 되는 수련회인데 아, 수련회 가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 친구들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해요. 마음속으로. 내가 작품이라고. 당신은 목사니까 작품이겠지. 당신은 목사니까 말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작품이라고? 나를 보라고. 나는 엄마가 몇 명이고 아버지는 이렇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내가 작품이라고. 화가 나는 마음 같아서는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용기도 없고 그게 이제 고스란히 그 원망이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께 간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막 삿대질 했어요. 죄송한데.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저도 기도해봤거든요. 엄마 보고 싶다고. 저도 기도해봤어요. 저도 환경이 좀 바뀌게 해달라고.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제 한 조장 형이 있었는데 네. 뭐 너무 길고 마지막 날에 그 형이 저 되게 어색하게 남자 형인데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어요. 얼굴이 되게 컸고 되게 느끼하게 생긴 형이었어요. 처음 보는 제 조장이라는 거. 그 형이 갑자기 저를 보고 되게 어색하게 어색한 지금은 대학생 형인데 처음 보는 이렇게 선교단체 조장인 거예요. 네. 저한테 인사 막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오이 형제 제 눈을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남자끼리 눈을 보는 게 짜증나겠어요. 누나도 아니고 눈을 쳐다봐줬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오이 형제 손을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손을. 손을 들어줬어 이렇게. 이거 알잖아요. 눈을 보고 그다음 노래를 불러주는데 네. 대다 그 당신의 그에다가 당신, 이름을 넣어서 네 오이는 사랑받기 위해 노래를 막 불러주는데 네. 처음엔 짜증이 났죠. 첫날은 화가 나고 이게 뭐냐 싶고 그때 그 노래를 만드신 분이 싱어로 서 있었거든요. 네. 아 진짜요? 네. 아. 네 그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형이 더 놀라운 게 제 눈을 쳐다보다가 울음을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방송용인지 모르겠죠.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 드디어 이 형이 미쳤구나. 왜 내 눈을 보고 눈물을 흘리냐. 근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같이.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이 생각하면서도 그 형 눈을 제가 그 형 좀 부끄러운데 그 형 품에 안겨서 막 엉엉 울었어요. 같이. 근데 그 가사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오희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 그 고백을 탁 하는데 이유모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그 구석에 그 자리에 앉아서 진짜 이유모로 눈물 그동안 참았던 눈물들 더 많이 흘렸어요. 그때 제 마음에 한참 울고 있는데 제 마음인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들었어.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다 들리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눈을 떠봤어요. 혹시 그 형일까봐. 근데 그 형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 직감적으로 아 내 친구들이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모태 신앙들이 말하는 그분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눈을 감았는데 아 주님 의심 많은 저를 아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한다, 아들아. 저는 그 따뜻한 음성을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게 내가 그냥 우연히 들은 말인가? 착각은 아니었나 싶을 때가 있는데 불명한 건 제가 느끼고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그날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제 안에 참 변화가 있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런 거였어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돌아왔다거나 아버지가 갑자기 회심하고 목사가 됐다거나 우리 아버지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이 자리 빌어서 혹시 들으시면 아들 목사 됐는데 빨리 오세요. 저 교회 좀 나오시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제발 좀 다니시면 좋겠다 싶고 말만 하지 마시고 그럼 제 소원이었겠고 중요한 거는 그런 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집안 환경 어렵고 고무 못하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관점은 그래도 하나가 바뀐 게 그거예요. 그냥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데 네. 이걸 믿게 되니까 하나가 딱 바뀌게 돼. 그래 나도 버림받을 이유 없고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다. 그렇죠.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다. 나도 살아갈 가치가 있겠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멋지게 살 수 있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때 막 그런 고백이 때 기억나요. 엄마가 뭐 몇 명이면 어때? 공부 못하면 어때? 어때? 좀 뭐 빽이 없으면 어때?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분이 나를 다스린 하나님이야.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거울 보고 연습했어요. 늘 거울. 제가 그때 여드름 많아서 원래 별명이 멍게일 때가 있었는데 거울 딱 자신감 있어서 거울 보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아멘. 하나님 너를 쓰실 거야. 아멘.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아멘. 거울 보고 연습하고요. 그것도 자신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리더를 시켜 회장을 시켜주시고 또 학교에서 제가 또 공업 고등학교인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학교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제가 정규 회장을 했어요. 정규 회장을 하고 제가 매년마다 학교에 강의하러 가거든요. 선배로서. 그래서 이제 그 회장 또 하고 다양한 그런 리더 자리를 세워주시면서 그때 제가 알았죠. 아 하나님께 나를 리더로 쓰기 원하시는구나. 돌아보면 그때 제가 이후에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또 앞으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지금 학교 안에서 또 교장으로 섬기는 것들이 네. 그 시간들을 통해서인 것 같아요. 자아 정체감이 좋아지는 시기는 복음과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나의 친구들 만났던 선생님들 좋은 분들을 통해서 그게 회복됐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래서 쭉 잘 가셨을 것 같은데 또 어느 시점에 또 큰 사고가 있으셨다고요. 맞아요. 네.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노래 중에서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없는지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없는지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 제가 청소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딱 되게 방황하다가 청소년 사역자 되고 네. 그 일진들을 이렇게 주부의 품으로 돌려대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네. 청소년 사역자가 되어서 저도 이제 그런 사역을 항상 되겠다고 고백했는데 네. 하루에 3시간 자고 공부했어요. 대학 가고 싶어서. 네네네. 그래서 공부했는데 하고 힘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막 조금 성적이 올라가던 시기에 수능을 두 달 남겨두고 네.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아유 어떡하자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버스를 놓쳐갖고 네. 트럭 아저씨 보고 태워달라고 해갖고 네. 안 태워준다는 거 계속 설득해서 탔어요. 하브로타에서 타갖고 네. 탔는데 그 차가 그 큰 차였어요. 5톤 트럭 아시죠? 네. 5톤을 타고 가다가 그 5톤이 웬만한 차에 부딪히면 괜찮잖아요. 네. 근데 하필 5톤 타고 가다가 그 18톤에 박아서 아우. 네, 그날 새벽 2시에 수술해서 아침 11시에 나왔고 어휴. 전신 마취를 한 네 번 정도 했고요. 와. 17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어딜 다치신 거예요?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리를. 네, 제가 다리가 지금 이 장애가 있어요. 아직도. 아 진짜? 5급 장애가 있고 무릎이 다 안 굽혀져요. 흉터가 아우. 엄청 많고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다리가 너무 심하게 다치다 이렇게 아유. 다 부러지고 이만큼 부었는데 네. 그 밤이니까 그때 기억나는 게 그 안에 딱 앉아있는데 뭐 지나가던 분들이 막 119 불렀어요 막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는 원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다리로 제가 일진들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고 다리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냐고 내가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할머니는 그 아무튼 가진 것도 없는데 어쩌냐고 막 원망했어요. 근데 그걸 원망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다리가 아픈 어떤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누가 오. 이제 해주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 다리가 안 좋으시고 장애가 있는데 오히려 그 아픔으로 재밌게 말씀하시고 그 아픔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이 생각나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고3이었거든요. 한 제가 어차피 제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저에게 모든 걸 허락한 분이 주님이신데 혹시 제가 이 다리를 잃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고3이 지금 못해요. 그때 그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17개월 병원 생활하고 나서 왜 그 찬양을 했을까 의문이었거든요. 대학 가서 알게 됐죠. 그 찬양을 딱 예배 때 부르는데 하나님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 앞에서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줄 고백해서 저한테 마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오야 그거 아니? 내가 너와 동일하게 함께했어. 내가 너의 과거에 아픔이 있고 외로울 그때는 혼자인 것 같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했고 네가 방황하던 그 시절 때 함께했고 네가 사고 났을 그때도 함께했고 의식 없이 수술할 그때도 내가 함께했고 그 의사와 함께했고 17개월 병원 생활을 함께했고 네가 지금 이곳에 와서 목발 짚고 이 학교에 신학교에 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이 자리에도 네. 예배하는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마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 음성에 제가 완전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네. 오야 내가 너의 미래에도 동일하게 함께할 거야. 그런 마음이 저 안에 확 타고 그러니까 제가 목발 내려놓고요 그 무릎을 꿇고요. 한참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믿어요. 지금도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제 마음에 풀리지 않은 숙제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동일하게 믿는 게 뭐냐면 주님은 지금까지 제 인생에 함께 했고 앞으로 제 삶에 함께 하십니다. 자녀들이 있어요. 네. 저 우리 이한이 10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7살 이현이가 있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들 볼 때도 제가 뭐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 줄 수 없지만 하나는 제가 주고 싶은 게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같이 학교 가면서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 어떤 분인 것 같아? 그래서 혹시 뭐 얘기 서로 이야기 나눌 때 저는 우리 아이가 그 알았으면 좋겠다. 또 제가 만나고 있는 우리 학교 아이들이 다른 건 몰라. 나무와수 학교를 떠나면 다른 건 몰라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하면서부터 네. 그렇죠. 품으신 건가요? 네, 네. 어떻게? 네, 이제 전도사를 시작했고요. 네. 필리핀의 첫 사역지에서 필리핀에서? 네, 네. 한인교회 사역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고 네. 9년 전에 제주도가 네.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 1위 네. 이런 얘기를 듣고 네. 그리고 가정이 어렵고 청소년 사역자가 많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네. 아내랑 상의해서 네.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럼 제주도로 오신 다음에 바로 학교를 아니요. 준비하신 거예요? 네, 제주에서 제주 충신교회에서 네.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주도가 학교가 필요한 것 같다. 아내도 학교에 마음이 있었고 저도 네. 마음이 있었고 그러다가 기도하다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죠. 아이들을 좀 매일 만나고 싶다. 그 주말 한번 만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지. 제가 학교에 찾아가서 신방도 하지만 너무 짧은 거예요. 네. 그럼 매일 만나서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과 큐티도 하고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도 하고 네. 애들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게다가 같이 공부도 하고 미래의 진로와 소명이 뭔지를 고민하기도 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역량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기도 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네. 마침 하나이가 온다고 해서 네.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6명이 왔고 네, 지금 한 40명 가까운 아이들이 네. 학교에서 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기적적으로 제주도의 7개 목사님들이 제주도 다음 세대를 자기 교회가 아니라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준비하고 계셨고 그분들과 만나서 한 3년 뒤였어요. 3년 전이요 지금. 네. 그때 딱 만나서 연합하는 한 교회가 한 학교를 할 수도 있지만 연합하는 학교로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그 사역을 하신 지가 벌써 9년 차입니다. 9년. 네. 9년. 9년 동안 많은 아이들을 또 품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표정만 이상하면 놀라봐 상담도 하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네. 또 은혜와 행복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저도 이제 죄송하지만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지 네. 청소년 아이들이 옛날만큼 쉽진 않아요. 아. 저도 대세 차이가 느껴지고 쉽지 않은데 저는 여러 가지 아이들이 생각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첫 아이는 우리 학교 처음 왔던 아이 김은송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그 아이는 지금 대학생이 되었거든요. 네. 제 학교에 처음부터
6년 동안 제 학교에서 쭉 자라서 대학에 갔고 네.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어른들의 마음을 잘 알아준 아이예요. 지금도 대학생인데도 학교에 늘 관심을 갖고 목사님 필요한 일 있어요 물어보고 방학 되면 늘 와서 함께 학교를 도와주는 은성이라는 친구. 그 친구가 참 좋은 이유는 그렇게 잘 교육받아서 기독교 대안학교 나온 학생답게 대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어떤 친구는 우울증 있는 친구인데 약을 몇 년 동안 먹었던 친구가 몇 달 만에 약을 끊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의 나라 공동체는 다 함께 모이는 공동체지. 똑똑하고 집안 좋은 친구도 와야 되고 학교에. 또 그리고 아픔이 있고 어려운 친구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나라 공동체죠. 그렇죠? 네. 1위와 사자와 양과 넘사가 뛰도는 공동체. 저는 하나의 나라 기독교 대안학교의 핵심은 저는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 하나의 나라 교육이라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네. 이 학교가 네. 또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뭐 학교 아이들 인원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원래 건물이 단독 건물로 시작한 게 아니니까 갑자기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어요. 네. 그 건물에 저희도 같이 나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 건축한 건물에 갈 수는 없어. 그래서 건물 이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 지금 또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막 주차장에서 막 놀거든요. 네. 물론 불편한 데서 놀면 창의성이 생겨요. 놀라운 게임을 많이 하는데 그런 아이들 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아이들과 정말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좋은 교육 공간이 생겨나면 좋겠다라고 기독교 대안학교는 저는 누구 한 명의 일은 아니다. 네. 앞으로 한국교회가 40년 뒤와 50년 뒤에 더 좋은 한국교회가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살아나려면 저는 반드시 매일같이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모든 교회가 할 수는 없지만 연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들으시고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것이 교육 제주의 교육 선교라고 여기시고 많은 분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러주시고 네. 응원도 해주시고 네. 기도해 주시고 또 자기의 자녀들을 용기내서 보내주시고 기도와 후원들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요. 교육 선교사. 내가 제주에 가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단기 선교사처럼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들 중에서 교육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와서 함께 하면 좋겠다. 무엇보다 건물 있는 분들과 연락달라. 건물이 꼭 있어야 된다. 그거를 네. 기도해야겠네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럼요. 제주에 건물 가지고. 애들 주차장 위험해요. 네, 제 꿈이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청년들이 떠나는 애들이 많아요. 다 지역을 떠나는 게 목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그 친구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제주도 청년들을 위한 창업 컨퍼런스를 열어서 기독교적인 컨퍼런스를 열어서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함께 할 수 공감만 생기면 학교도 하고 이 청년들이 모여서 비즈니스 모임들을 만들어내고 함께 아이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는 저는 그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고 네. 할 수 있는 앞으로 교육에 너무 중요한 하도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지금도 약간 작은 비즈니스 모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하고 싶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와, 네. 하는 일도 너무 많으시고 네. 또 하는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기도 제목도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저희가 하는 일이 많아서 저희 아내가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기도 제목 나는 함께 기도. 네, 제 아내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서 네. 우리 아내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고요. 그거는요, 목사님. 네. 정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카메라 보시고 네네. 아내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여보, 내가 너무 바쁘게 다녀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해줘 늘 고마운 마음이에요. 정말 어색하지만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마음이에요. 네. 이 또 사모님한테 할 때는 순한 양이 되셔가지고 강아지시네. 너무 어색하네요 제가 좀. 좀 보기 좋습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하게 돼갖고. 네. 또 이제 오늘 제가 만나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인사도 나눴고 이제 기도 제목 한번. 네. 기도 제목. 전 처음 기도 제목 그겁니다.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인데 저는 오늘보다 내일도 조금 더 주님 닮아가고 조금 더 주님 사랑하고 싶다. 네. 내일보다 그 다음 날 더 목사가 되면 좀 제가 많이 거룩해지고 좀 더 뭔가 욕심 없이 살 줄 알았거든요. 나이 먹을수록 더 욕심이 생기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주님 닮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아이들이 다른 것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는 아이들을 잘하면 좋겠다. 그것이 저는 제가 평생 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교육이고 학교 역할을 생각해요. 저희 함께하는 선생님들 동일하게 아이들 만나 소진되겠지만 선생님들이 나무와 숲을 만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마음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네, 두 번째는 현실적인 거죠. 지금 아까 나눈 것처럼 저 나무와 숲 학교에 더 많은 동역자들이 모이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만 원씩 내는 1,004명의 천사들 네, 그리고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내는 10명 이상의
후원 이사님들 또 20만 이상 되는 20개 이상의 그 우리 교회들 또 기관들 그리고 큰 좋은 건물들 생겨서 아이들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저는 제가 욕심 없고 언젠가 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거고 중요한 제주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20, 30년 뒤 혹은 100년 뒤에 제주의 다음 세대를 준비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선교 동역자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걸 시각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목사님 안에 믿습니다. 이미 그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늘 동일하게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네. 남화 숲 학교 위해서 저희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행복한 시간이네요. 따뜻해요. 네. 따뜻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기독교 학교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에요. 그 한 사람 그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 잘 왔다 사랑한다 고백할 그 한 사람 한 교회가 필요하네요.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네. 그 마음이 참 진심이 담겨 있어서 너무 감동이었고 이런 분들이 운영하시는 대안학교 정말 네. 필요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간증 들으신 것처럼 기독교 대안학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함께해 주십시오. 네, CTS와 함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